싸이 뮤비 속 뉴페이스 손나은 씨 메이크업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다크서클을 조금 커버한 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닉스의 코렉팅 컬러 팔레트 피치 컬러 발라볼게요. 이걸 그래도 먼저 깔아주면 훨씬 베이스톤이 화사하게 되거든요. 특히 뮤비는 좀 중앙이 화사해야 돼요. 빛을 받는 부분이 다크서클 부분에 입 주변도 블렌딩을 좀 시켜주고요. 같은 컬러로 이마에 이 부분이 볼록하고 예쁘더라고요. 코 저는 그 손나은 씨가 코가 짧고 예쁜 콘데 저는 좀 코끝이 길어서 여기가 좀 짧아 보일 수 있게 이 아예 코끝에 터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 하이라이트를 넣어 볼게요. 턱 쪽, 앞볼 웃었을 때 볼 부분에 귀여운 볼살을 살짝 만들어 놓을게요. 이따 다시 또 잡긴 해야 되는데 밑바탕을 깔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얇게 얹어 볼 건데요. 오늘은 알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파운데이션 2호 써볼게요. 그냥 베이직한 바닐라 톤을 여러분들이 쓰실 땐 어떤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얇게 양 조절을 해놓고요. 바로 밀착시킬게요. 오늘은 글로시한 베이스는 아니고 뮤비에서는 약간 뽀송해야 더 화사하고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남은 양은 목에도 살짝 바를게요. 로라메르시의 카미플라지 SC3번으로 아주 붉은기 없는 완벽한 베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파우더를 바를게요. 약간 뽀송한 듯 두드리면서 바를게요. 그 다음에 케비너코인의 스컬팅 파우더 라이트 컬러를 은은하게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한 컬러를 발라볼게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터치를 좀 안 할 거고 이 부분도 터치를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광대와 전체적인 얼굴 크기만 조금 줄어들 수 있게. 그리고 쉐이딩이 너무 안쪽으로 오면 나은 씨는 지금 얼굴이 뽀송뽀송 얼굴 중앙이 밝고 막 음영이 진하지 않잖아요. 뽀샤시해 보이는 느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진 말고요. 아주 남은 양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 엄청 가볍게 얼굴을 안쪽까지 쉐이딩은 할 수 있어요. 얼굴 윗과 이번에는 미디엄 컬러로 발라볼 건데요. 이 라인을 여기가 강조될 수 있게 여기는 살짝 가운데만 들어가게끔 광대만 더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노즈 쉐이딩을 해볼게요. 맥의 웨지 컬러랑 코르크를 살짝 믹스해서 약간 눈썹이 앞쪽으로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쉐이딩을 할 때도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시작점을 그리고 콧망울이 되게 동글동글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도 둥글게 쓸어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은 커버 메이크업이니까 데일리로 할 때보다는 더 진하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 안쪽이 더 이렇게 들어가면서 노즈 쉐이딩이 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인중이 살짝 깊은데요. 여기 4분의 3 지점쯤에 음영감만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입꼬리를 살짝 끝을 떨어뜨리듯이 모아줄게요. 여기 턱 밑도 이렇게 살짝 아래에 터치를 해야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었을 때 이 부분을
처치를 해줍니다. 나은씨가 여기 표정을 지을 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요 정도로 해놓고요. 애교살이 약간 왼쪽이 더 통통한데 그건 상관없이 제 애교살보다 좀 더 통통하게 아래쪽을 잡아서 위로 올라가는 애교살을 잡아줄게요. 눈꼬리를 올라가 보이게끔 음영감을 같이 잡아줄게요. 눈썹을 그리기 전에 이 음영 잡은 섀도우들로 컬러감이랑 일자 형태인데 둥근 느낌이 있는 그런 형태를 먼저 잡고요. 브로우 컬러가 약간 밝으신 느낌이 있어서 일단 쉐무라의 월럭 브라운을 컬러를 먼저 잡아볼게요. 앞부터 시작해요. 제가 눈썹이 약간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낮춘 듯하게 그릴게요. 그러면 일자 형태가 되거든요. 약간 완만한 일자 눈썹. 그 다음에 이 쉐무라의 실브라운을 사용해서 사진상에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하죠? 오늘 저 뮤비가 예쁘다고 신청해 주신 거니까 실제 메이크업보다는 뮤비에 맞출게요. 이렇게 살짝 문질러서 자른 느낌으로 해야겠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클리오의 싱글 섀도우 프롬을 써볼 건데 이건 약간 오렌지빛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떴을 때 여기 부분까지 살짝 컬러감이 올라오도록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이 뮤비 느낌에 맞춰서 해볼게요. 트러플보다는 조금 더 오렌지빛이에요. 그리고 언더에도 같은 컬러를 발라볼게요. 앞부터 뒤까지 속눈썹 가까이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뒤쪽은 조금 더 그라데이션 시켜서 내려주고요. 라스에 이졸데 컬러를 사용해서 이 눈 밑 위아래에 붉은 오렌지 브라운 느낌을 더 넣어 볼게요. 꼬리는 너무 길지 않게 올려주듯 터치할게요. 언더에도 컬러를 뒤에서 앞까지. 언더의 애교살 섀도우는 오늘 에스쁘아의 바닐라 플래쉬를 눈 중앙 위주로 발라 볼게요. 애교살이 중앙 부분에 터치해서 앞뒤로 가볍게 해주세요. 가운데는 조금 더 통통하게 아래로 내려올게요. 여기 이졸데 컬러에서 밝은 오렌지 브라운 펄 섀도우로 한 번만 스쳐주세요. 골드 느낌이 나게요. 여러분들은 약간 밝은 골드 있다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렌즈를 제가 동공이 조금 더 차 있으면서 선명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 오렌지의 내추럴 데이 브라운 껴볼게요. 아주 내 눈동자에서 선명한 정도? 브러를 먼저 찝고요. 오늘 살짝 바짝 찝어야겠어요. 하트 섀도우들을 넣을 건데요. 헤라의 듀오 섀도우 6번 메탈릭 브라운이랑 브라운 시크가 있는 컬러 중에 여기 메탈릭 브라운 이 좀 붉은기가 강해서 요거 위주로 하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진한 브라운을 그라데이션 시켜볼게요. 손나은씨가 눈동자가 동그랗잖아요. 그라데이션을 막 펴는 게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틔워준다는 느낌으로 눈 주변만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약간 붉은기가 들어갔죠? 여기 부분을
올리면서 길지 않게 눈썹쯤에서 멈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컬러를 눈동자 점막쯤에 앞부분을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는 여기 끝 지점 있죠? 이렇게 발라줘야 눈 뒤가 시원하고 솜나은씨 눈매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옆에 어두운 컬러, 어두운 브라운을 사용해서 가이드를 잡아주세요. 살짝 살짝 펴주고 릴리바이레드의 슬림 라이너 매트 브라운을 사용해서 점막을 메우고요. 제가 캡처들을 보니까 아주 진한 블랙이 아니라 약간 에스프레소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린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굵지 않고 뒷부분 삼각형만 약간 도톰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살짝 점막을 꼼꼼히 메우고 프로의 청담의 브라운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요. 뒷꼬리만 그려볼게요. 눈 중앙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라이너 있잖아요. 점막 그렸던 라이너로 언더 점막을 중앙에만 그 다음에 속눈썹은요, 사실 이 눈꼬리까지 막 길게 붙이는 게 아니라 중앙 위주로 포인트여서 너무 길지 않게 여기부터 눈매 끝나는 지점까지 붙인다고 생각하고 커팅할게요. 나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36을 한 칸씩 커팅해서 지금 붙여놨고요. 일단 이 눈썹이 조금 밝은 어두운 것 같아서 키스미의 06번 브로우 마스카라를 살짝 발라볼게요. 그리고 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으시던데 입술을 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레드를 좀 섞을게요. 가이드를 잡고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하고 다시 덧바를게요. 그 여기에서 입술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나은 씨는 오시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바쁘셔서요. 그 대신에 여러분 유튜브 구독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팔로우 미, 카카오 풀친풀친 미, 따봉따봉 미는 해주고 가세요.